나 찾아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이거 내가 원했던 거, 이거. 이거. 네, 여러분. 그토록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청아님 오셨습니다. 너무 높나요? 아니 근데 네. 너무 반가웠던 아, 게 네. 벌써부터 이렇게 의상이 yeah. 아니 안 맞췄다고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몰랐어요 완전 데스티니 오 예스 yes. 오늘 약간 느낌 왔어요 네 느낌 네. 왔어요 약간 벌써 맞췄잖아요 네. 아 근데 사실 원래 청아님을 제가 오늘 약간 손민수 하는 그 따라하는 컨셉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yes. 메이크업도 이렇게 저 처음 해봤어요 이거 글리터 어, 진짜요? 네. 잘 어울리시는데? 이게 약간 청아님 그 메이크업 포인트 맞죠? 네 맞아요 네. 어떤가요 오늘? 너무 잘 어울리시고 전 사실 너무 잘 어울려서 네. 제 메이크업 포인트인지 지금 알았어요 아 되게 예쁘시다 아 진짜요? 이렇게 하셨구나 아, 전 이렇게 되게 어색해요 사실 아 진짜요? 그래서 아까도 오. 되게 싫어서 과해? 너 과한 거 아니야 지금? 괜찮아? 아, 전혀 안 과해요 괜찮아요.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이렇게 청아 씨 손민수도 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청아 씨가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인터넷과 굉장히 먼 생활을 좀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진짜 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진짜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데도 멀더라고요. 저한테 잘 모르실까봐 혹시 저 그 사실 제가 여기 온 게 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스트릿 개그먼 파이터. 아 혹시 보셨나요? 그쵸. 아 진짜로? 그, 제가 또 사랑하는 가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전해달라고. 누가요? 가비 언니가. 아까 만나고 촬영 같이 하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 이제 다음 어디 가서 언니 만나러 가. 이러다가 아 임라이시. 아 요즘 가비님이랑 저 가리비랑 네. 너무 자주 만나요. 거의 엄마보다 가깝게 만나고 있어요. 가비 언니 네. 덕분에 제가. 아유 또 소스맨 예. 헤이 헤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청아님 근황 토크부터 들어갈게요. 일단. 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그동안 터널이 매일 되게 집에서 제가 항상 어둡게 지내요 그래서 뭔가 휴식기를 그만큼 휴식기라고 해야 되나? 사실 휴식기 아닌 휴식기를 오랫동안 가졌고 네. 오랫동안인가요? 전 사실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는데 네. 제가 컴백하는 텀보다는 조금 많이 길었어가지고 이번이 네. 네. 많이 길었어가지고 좀 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팬분들 사이에서도 정말 집순이로 유명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지인분들 챌린지 영상이 끊임없이 나오고 계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많이 보죠 전 SNS 네, 청아님과 다르게 전 중독자라서 맨날 보면은 청아님이 그 지인분들 예를 들면 뭐 소미님 덤덤에도 나오시고 예 네, 이번에 엑소엑소에도 나오시고 네, 맞아요. 저도 이번에 같이 했는데 유정님이랑 네. CL스타 챌린지도 에예 랄랄라 CL스타 제 생각에는 집순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이 정도면 챌린지계의 깐부예요 맞아요 네.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거절을 잘 안 하니까 제가 네. 진짜 정말 안 될 경우에만 이게 진짜 거절을 못해서인가 아니면 그녀가 알고 보면 정말 핵인싸인가 아. 네. 어떤 쪽인 것 같아요? 그냥 고마워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 찾아주면은 소스윗 이렇게 있다가 나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 가야지 그러면 이러고 이제 가는 편 가서 또 이렇게 해주고 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걸 빼먹을 수가 없죠 수우퍼 나가셔가지고 우리 라치카와 네, 네, 그쵸. 힙합 무대 또 하셨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청아님이 나올 걸 조금 예상을 하고 있긴 했어요 또 진짜요? 또 라치카랑 워낙 친하시니까 근데 또 막상 진짜 나오시니까 전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예상 못한 거를 이제 언니랑 단 둘이 만났었을 때 그럼 나머지 댄서분들이랑 언제 맞추고 이런 거는 언제 해보지? 새로 시도해보고 싶은 게 많았어가지고 이제 언제 그런 수정을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나 이제 그때 떨어져가지고 한 이틀 후면 떨어지니까 그때 좀 시간 엄청 많아 막 이러는 거예요 언니가 성대모사 한다 리아 씨 나 지금 리아 씨 지시됐어 막 이래요 그쵸? 막 이래 그래서 이제 아예 또 뭘 뭐 그렇게 해 우리 인기 없어 막 이래 잘한다 인기가 뭐가 없어 틀면 나오는 거 수도꼭
수도꼭지야 요즘에 수도꼭지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 저녁에 갑자기 실장님이 전화 오시더니 어. 아, 그 결정해 주셔야 될 게 급하게 있는데 수업에서 연락이 왔다 근데 이제 비밀리에 연락이 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말도 못하고 이제 저는 속으로 혹시나 뭔가 라치카문 청아가 너무 연관성이 많아서 언니들이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랑 해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아~ 제가 그 화면에 나와가지고 나 해줘 이렇게 느낌이 들까봐 나 해줘 나야 이렇게 들까봐 걱정인 거 같아요. 그 무대를 팬들은 너무 기다렸죠. 그 리안 언니랑의 서사 그게 그게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언니가 저 푸디 때 응원해 주고. 그러니까 나 진짜 이보다 완벽한 서사는 있을 수 없어. 그 아름다운 여자들의 우정. 서로. 네. 그러니까 프로듀스 그 101 때 리안 네. 씨가 가셨었고 네, 이번에 반대로 또 가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언니가 저랑 그 푸디 때부터 안 게 아니라 가비 언니랑 리안 언니랑은 완전 예전부터 알았었어요. 학원 서로 학생인 시절일 때부터 알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 청아가 안무 작업할 때 말고 푸디 때부터 알았구나. 근데 푸디 때부터 안 게 아니고 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어. 인 거죠. 네. 그 서사가 완벽했네. 난 너무 아름다워 이런 여자들의 우정. 헤이. 자 그러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요. 이번에 한복 시즌 그리팅이 진짜 핫하다고 들었어요. 예. 아니 이게 그 청원 씨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스모폴리탄에서 선정한 신박하고 예쁜 2022 시즌 그리팅이 뽑혔다고 합니다. 박수! 이야. 예, 한복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는 또 소화를 잘했으니까. 아, 전 진짜 어렸을 때 한복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 진짜로? 제가 오바 하나도 안 보태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생활했었을 맞아요, 때 맞아요. 이제 한복을 입을 일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미국을 가기 전에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한복을 이제 맞춰 놓고 이제 미리 우리 어머니들은 다 국룰이네. 그, 미리 알죠? 미리 엄청 크고 막 뭐 입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끌고 다니다가 이제 사극을 볼 때마다 그걸 입고 봤어요. 그 정도로 한복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언젠간 한복을 컨셉으로 뭔가를 하나를 하리라. 관계자 여러분들 이제 집중하세요. 우리 청아씨 노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연락 좀 주세요. 저 OST 조금만. 네, 아니 왜냐면 전 이거 보시면 관계자 여러분들 이제 바로 난리 나요. 네. Yes. Yeah. 아 뭔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아니야. 막 가난한 그런 느낌. 근데 완전 변했어. 이게 색깔마다 변해요. 이게 좀 더 편해요 저는. 아 편한 게. 뭐야. 너무 예뻐. 와, 아 확실히 흑화된 거에서 네. 좀 자신감이 더 나오긴 한다. 네. 좀 더 편해요. 편해. 이거야. 이거야. 이거 내가 원했던 거. 이거 한복 버전 바이시클이라고 언니들이. 뭐야? 어머. 아, 얘 킬링미. 네. 맞아. 아니, 우리 팬분들이 눈치를 좀 채셨더라고요. 요거를. 이거를 또 다 포라고. 야. 근데 이제 킬링미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에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혹시 내가 예상한 게 아닌가 했는데 킬링미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 이거였다고 하더라고요. 풀렸습니다. 요거예요. 요거였구나. 아니 왜냐면 또 우리 청아 씨 제가 듣기로 굉장히 그 신조어에 약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손민수? 네. 한다 이 뜻을 어제 저녁에 공부하고 왔어요. 진짜로? 홍민수 아시죠? 그래서 누구예요? 이게 진짜 웹툰 때부터 유명해서 한 몇 년 전부터 되게 유명해서 많이 써요. 특히 또 팬덤들은 청아 씨 신발 손민수 하고 싶다. 뭐 청아 씨 메이크업 손민수 하고 싶다. 되게, 그게 카피하고 싶다. 맞아요, 이런 뜻이더라고. 이거 어제 너무 귀엽지 않아? 공부하고 왔대. 만관부는 알고 있었어요? 아 만관부는 이제 또 알았죠. 알았죠. 그 이제 진짜로 너무 잘 어울리고 사실 이 모든 컨셉을 다 소화하는 것도 너무너무 대단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했던 게 되게 많은 옷을 입었잖아요. 한복 워낙 좋아하는데 네네네. 이 중에서 굳이 뽑자면 제일 마음에 들었던 컨셉은? 저는 네. 그 보라색 보라색 한복이랑 그다음에 약간 제가 왕처럼 좀 약간 매니시하게 입은 한복이 있어요. 다 예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란색 안경 선글라스랑 매치한 게 너무 멋있는 거 약간 바이시클 버전 한복. 헤이 헤이.
사실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우리가 진짜 축하할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드디어 청아 씨의 스페셜 싱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사실 그 지난 2월에 네. 네, 정규 앨범 이후에 콜라보 음원들은 정말 많이 나왔어요. 한 개 나왔나? 저 너무 좋아하는 우리 B 씨랑 Why Don't We 이것도 같이 하고 맞아. 피처링 그, 네, 피처링 그리고 그 뒤에 콜드 씨랑 또 맞아요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네 맞아요 또 그거 말고도 드라마 난리 났잖아 원더먼 OST 어허 예 알아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감비가 또 어.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 또 라치카와 배드걸까지 오 그러네요 청아 씨는 쉬지 않았어 맞아요 여러분 저 안 쉬었어요 누구보다 바빴어요. 안 쉬었어요. 네. 끝나자마자 또 오롯이 혼자의 앨범을 또 갖고 오셨습니다. 네. 네. 정말 이번에 사실 5집을 가져 올려다가 미니 5집을 가지고 짜잔 하려다가 네. 이제 미니 5집을 준비하는 도중에 준비하는 도중에 이제 이 친구가 사실은 수록곡이었는데 네. 수록곡보다는 조금 더 힘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수록곡으로 넘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네. 네. 근데 제 5집이 싹 다 그래요 5집 싹 다 그런데 이 친구를 딱 듣자마자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또렷하게 있었어가지고 그 내년에 아주 장황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네. 어떠한 시작점을 주면 좋을까 어떻게 보면 출발점인 거죠 친구가 이제 케렌시아가 챕터 1의 마무리였었다라고 하면은 저의 어떻게 보면은 가수 인생이라고 할까요? 청하의 시작점이 솔로로는 챕터 1이 케렌시아고 네. 그래서 솔로 챕터 2가 이제 이게 오프닝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보통 의미가 아니네. 네. 지금 약간 소름 끼쳤어. 아니 그래서 이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앨범을 갖고 오셨는데 도대체 이 킬리미가 어떻게 특별했기 때문에 뭔가 청아 씨가 이렇게 이번에 스페셜 앨범으로도 갖고 나오셨는지 궁금해요. 이 데모 곡을 듣는데 네. 계속 이제 그 데모에 킬링 미 어어어어 이렇게 막 계속 반복을 하는데 노래가 되게 좋다 하다가 하고 싶은데 하다가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가사가 막 생각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아티스트다 역시 듣자마자 예. 바로 하고 싶은 컨셉이나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이제 얘기를 했죠 회사한테 그렇게 나온 이 앨범 스페셜 앨범 근데 이 앨범이 나오자마자 팬들이 너무 이 앞에 소개글을 보고 눈물을 진짜 펑펑 흘렸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도 아 읽어봐야겠다. 해서 저도 따라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직접 좀 약간 듣고 싶었어요. 진짜 약간 여러 번 읽게 하는 그런 소개글이었거든요. 진짜요? 네, 한번 그러면 청아님이 같이 읽어보고. 네. 민망해. 아, 진짜로. 네. 제가 읽나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팬분들이 이거 보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 네. 그냥 되게 감정 없이 읽어야겠다. 네. 코로나로 지쳐버렸던 마음을 써내려가다 다시 읽어보니 예전의 나, 지금의 나로 읽혔다. 예전부터 나는 시간이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혹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현재 내가 너무 싫다고만 외쳐왔고 여전히 그렇게 외치고 있는 나를 또 한 번 마주하는 듯 했다. 수많은 아쉬움과 답답함 속에 살고 이겨내는 우리다. 의문투성이인 지금 이 모든 시간들과 시국을 함께 겪어오며 감사함을 또 한 번 느끼게 해준 모든 주변 분들과 나의 버팀목인 별아랑에게 다시금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저는 또 이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겠죠? 더 늦기 전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청아. 어떻게 안 울어? 어떻게 안 울어? 진짜로. 현재 내가 너무 싫다고만 외쳐왔고 이 말이 너무 여기서 눈물이 청아 씨가 사실 뭐 노래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춤도 노력하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한다고만 외쳐왔을까 이런 것들이 글쎄요 저는 여전히 이 마음이 있기는 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 저는 그래서 저보다 조금 더 어른인 막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한테 약간 위로를 받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좀 약간 그 청아님한테 조금 이제 언니로서 그 오은영 박사님 느낌을 약간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청아 씨 다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청아님의 고뇌와 뭔가 이런 애정이 듬뿍 담긴 우리 킬링 미. 정말 스페셜하고 또 스페셜한 앨범인데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팬분들한테 약간 맛보기로 한 수절만. 예. Miss the future so bad. I wish that we can go back. 이게 있어요. 어. 이게 어순이 조금 안 맞아요. 어. 미래가 그립고 뭔가 미래가 그리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미래가 그립고 그래서 미래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뜻인데 진짜 소름 끼쳤잖아. 어, 진짜로. 우와. 빨리 이제 그니까 지금 제가 너무 싫으니까 아, 빨리 미래로 껌충 해버리고 싶은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몇 년 후쯤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다 벗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예전 그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기쁨의 숨을 다시 쉬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되게 이중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번 앨범이 더 특별한 게 우리 청아 씨가 진짜 이 안에 애정을 듬뿍 쏟았다고 들었어요. 참여도 정말 많이 하시고. 네, 맞아요. 네. 어떤 가신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회의를 거의 다 참석을 했고요. 와. 셀렉트도 같이 하고 네. 레인지도 같이 하고 네, 같이 해서 너무 더 뜻깊고 이렇게까지 참여를 많이 한 앨범이 처음이라서 네, 조금 더 많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많은 구성품들을 넣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구만. 네. 아니 가사도 일단 성아 씨가 직접 쓰셨고 네네네. 또 프로듀싱까지 하시고 앨범 하나하나에 정말 청아 씨 손길이 안 간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춤, 노래, 퍼포먼스 준비할 게 사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 어떻게 해서 내가 작사도 좀 해봐야겠다. 프로듀싱도 좀 이렇게 내가 해봐야겠다. 이번 노래 뭐 이런 계기가 있었나요? 되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아무래도 대중 가수다 보니까 네.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뭘 많이 해보고 후회 없이 해봐야 내가 나중 갔을 때 후회를 안 할까? 아. 안 해본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내가 한 번도 하나하나 앨범에 참여를 아직 못 해봤고 안 해본 걸 거의 다 넣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아. 뭔가 화장도 항상 되게 반짝이를 많이 했었고 맞아요. 느낌이 늘 약간 밝고 예, 약간 여름 하면 딱 청아님 노래들도 약간 예. 많았고 예. 약간 항상 뭔가 각 잡고 스튜디오에서 막 이렇게 막 되게 멋있게 막 이렇게 포즈하고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싹 다 한번 빼보자 이런 앨범도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다. 오. 아니 진짜 약간 청아님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되게 어떤 계기 때문에 이렇게 성숙해진 느낌이 있어. 예, 뭔가 확실히 이번 앨범이 뭔가 진짜 딱 전환점? 되게 의미가 있고 또 팬분들한테도 맞아요. 그래서 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이런 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청아 씨를 손민수 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따라하러 왔잖아요. 그러려면 보다 면밀하게 이 앨범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사진 속의 소품들을 직접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손민수 하려면 네. 손민수 아까 내용 이해하셨죠? 네, 네, 네. 카피. 카피 하려면 그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니까. 예. 자 그러면 함께 이 앨범 속 사진을 함께 보면서 해볼게요. 잠깐만. 우와! 이거는 무슨 컨셉이에요? 이거는 약간 그 방에서 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 그냥 방에서 이러고 있는 그 있을 때를 어떻게 보면 좀 표현한 거네요. 네. 아, 근데 이렇게 되게 진지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담요는 어디 건가요? 이 담요는 손민수 해야 되니까. 아, 이게 진짜 따뜻해서 사실은 이 그 찍혔으면 안 됐는데 네. 가리고 이제 추워 올라가다가 이제 추워가지고 이런데 이제 작가님이 괜찮아서 찍어주신 거예요. 아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차에서 덮는 담요. 그럼 다음 사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이것도 원래 이제 제가 좀 작가님한테 너무 죄송스럽게도 제가 좀 즉흥적이에요. 네. 촬영할 때도 그렇고 작가님이 다행히 또 즉흥을 받아주셔가지고. 아니 약간 진짜 청아 씨는 약간 아티스트네. 이렇게 이런 감각을 약간 언제든 약간 수시로 받는 스타일이네요. 느낌이 와서 그냥 올라가다 갑자기 여기야 이런 느낌. 갑자기 이제 그렇게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계단이 좀 예쁜데 네. 그게 예정된 컷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한 번만 찍어봐도 그러니까 돼요? 너무 느낌 하다가. 있어요 지금. 근데 또 이제 손민수 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이 멜빵바지 과연 어디 건지. 예. 아 멜빵바지. 아니 왜 되게 의상 컨셉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 의상을 고르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요즘 멜빵바지 잘 안 입잖아요. 맞아요. 뭔가 되게 캐주얼하면서 빈티지한 느낌을 내보고 싶었는데 오. 어디 건지는 우리 팬분들이 좋아하는 물안경 언니가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사진. 아 나 이거 너무 예뻤어.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이거 제일 좋아해요. 꽃 안대? 이거 뭐라고 해야 하죠? 이게 꽃 안대. 너무 예뻐요 진짜로. 어떤 컨셉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나 혼자만 못 보는 꽃밭인 거죠. 아니 꽃 안대가 이렇게 깊은 철학적인 의미를 담을 수가 있어? 우와! 그런 거 혹시 담을 일 있으시면 저 불러주세요. 저 그런 거 되게 잘 껴놔요. 진짜 잘 껴놔요. 이건 재능인 것 같아, 진짜. 진짜 의미 없이 나랑 민수랑 싸우는 영상에 의미를 갑자기 넣어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팬분들은, 어머, 저거 너무 예뻐.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잘 물어봤죠? 아니, 지금까지 사실. 지금 봤을 때 사실 제가 손민수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이 정말 이 킬링 미 네. 앨범 언박싱을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이에요. 아 진짜로? 저 이거 여기 처음 보고. 아 정말? 그래서 여기 아까 이렇게 드디어 나왔다 이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무거운 거예요. 얼마나 알차길래 또 무거운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뭔가 근데 컨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또 안 해본 일러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설마? 제가 뭐 그리진 못해요. 아니 그래도 아이디어를 약간? 네 어머.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제 뭔가 싱글 앨범이고 싱글 앨범에 그럼 조금 더 특별하게 담아볼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어쨌든 처음으로 제 얘기를 하는 스토리텔링이 확실하게 있는 테마고 네. 이제 동화책 컨셉으로 해서 사진들을 가사에 맞게 내가 좀 어느 정도 무드를 취해주면 동화책처럼 이제 가사를 넘기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또 가사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가사를 또 스티커로 만들까? 우와. 이렇게 예, 해가지고 팬분들이 완성해주는 드디어 완성이 되는 그런 구성을 한번 가볼까? 너무 재밌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네. 네. 그럼 이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습니다. 우와. 오, 저도 우와. 기대가 돼요. 우와. 근데 저도 처음 봐가지고. 진짜 어떡해. 아니 무거울 이유가 있네. 책이 나왔습니다. 책처럼 이렇게 킬링 미 있고 이게 저예요. 아 이게 정원님이에요? 네, 제 온라인 커버가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일러스트 버전. 오. 네. 이거 넘기면 뭐가 나오나요? 이게 넘기면은 이제 이렇게. 와. 이제 가사에 있어요. 떨어진 broken heart라고. 근데 이제 저를 잡고 있는 체인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나 좀 놔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있어요. 그래요? 아, 나 이거 너무 오글거리네. 미치겠네. 나 이거 진짜 이거 후회할까, 후회 안 할까. 아니야. 후회해도 해보자. 오글거리는 건 없다고 생각해. 아라나 일로 와줘. 선생님이 표현하고 싶은 거면은 아라나. 아라나 일로 와줘. 언니 오글거린다고 안아줘. 일로 와줘. 언니랑 같이 버텨줘. 제가 이거 쉬는 날에 썼는데 네. 백신 맞고 쉬는 좀 약간 이렇게 할 때 흐느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좀 감성을 좀 끄집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Everything Feels So Strange 하고 이제 여기가 아마 스티커 공간일 거예요. 우리가 약간 유치해 보는 거구나. 네. 네. 이것도 커버인데 컬러링 북이에요. 그래가지고 색칠을 해주실 수 있고요. 우와, 우와 네. 너무 재밌다. 붙이는 거구나. 네, 붙이면 됩니다. 일단 약간 청아 씨랑 지금 같이 영어 공부를 해보자면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진다. 네. 맞나요? 그리고 이제 바뀐 일상 속에가 여기 들어갑니다. 스티커를 하나만 붙여볼까요? 가요? 이렇게 이거 어차피 언니 앨범. 언니가 처음이에요. 저도 없어요. 진짜? 네, 저도 없고 우리 엄마도 없고 우리 직원들도 하나도 없어. 이거 가져가면 죽일 거야. 청아님이 가사를 썼으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뭐지? 제 글씨체거든요. 진짜로? 글씨도 잘 쓰네? 너무 옛날에 저장해둔 건데 이렇게 나왔어요. 청아체까지 만나볼 수 있어요, 앨범에서. 아, 근데 저 가사 혼자 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윤경언니랑 같이 썼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거 궁금해요, 이런 거. 예.
제가 제일 뭔가 어? 이 페이지 너무 좋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네. 어딜까요? 아 귀여워 이 사진이 이 부분인데 이게 뭔가 그 계단이 너무 차핑이 잘 된 거예요.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에 가사가 띵띵 심플하게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와. 아 그리고 네. 제가 조금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이불 드레스인데 네. 실제 진짜 그냥 흰색 이불이랑 벨트만 가져와가지고 어머어머어머. 우리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너무 이쁘다. 네.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이야. 웨딩드레스처럼. 오, 진짜 비하인드 있는데. 네. 너무 고생해주셔가지고. 이거 살리려고? 어, 아, 사다리를 우리 그 스태프분들이 막 날려주고 막 거기 막 그 선생님들, 그 포토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막 날려주고. 근데 또 저는 웃겨 죽겠는데 막. 제일 어려운 거 했네. 그걸 어떻게 안 웃어? 제일 어려운 거 했다. 와. 결국에 이렇게 완벽한 컷이 나왔네요. 예쁘게 나왔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진짜로. 어, 엔딩도 완벽하다, 진짜. 예, 딱 이제 드디어 뭔가 자유를 찾아서.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팬분들한테 스포해 드렸을 때, 아, 킬링미이기는 하지만 내용은 힐링미예요. 라고 이제 그래서, 예. 킬미일미? 나는 이런 느낌이다. 완전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오 진짜요? 의미를 너무 잘 넣어. 약간 철학관 온 것 같아 나 지금 약간. 그래서 원래 네. 3절을 써놓은 게 진짜 써놓은 게 많았는데 힐미 힐미 이렇게 가려다가 아 근데 그래도 이지 리스닝으로 가고 싶다 해가지고 똑같이 킬링미 킬링미. 아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또 있어. 이게 스티커랑 이런 거 포카 이런 네, 포카까지 것도 있고. 아하 이게 미니 포스터. 앞뒤로 있네요. 너무 예뻐. 이야 아 여기 약간 글리터 오는 눈물.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한 장 한 장 떼서 소장할 수 있는 포토북이에요. 아. 엽서 느낌. 정말 얼마나 애정을 담았는지가 다 느껴집니다. 어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이 스페셜 앨범도 이렇게 재밌는데 또 5집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네. 어쨌든 이게 이 곡이 5집 곡이었으니까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분위기가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언젠간 나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청아 하면 댄스 또 댄스 하면 청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우리 킬링미 안무. 네. 안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니 제가 이걸 먼저 봐도 되나요? 그럼요. 와 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 아니 그러면 제가 그냥 또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 제가 가리비잖아요. 네. 안무가 모드로 굉장히 날카롭게 한번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괜찮나요? 네. 근데 원작자가 가변이라는 것만. 네. 가변 라치카라는 것만. 그래서 이번에도 라치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야 역시 또 빠질 수가 없었네. 그럼요. 너무 즐거웠고 언니들이 중재시켜줬어요. 이렇게 청아야 좀만 더 예쁘게 가보자. 제가 막 하도 막 이상한 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라치카가 욱 눌러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자 떨린다. 어머! 어머어머어머 거꾸로 있었어? 어머어머 우와! 아니 이게 뭐라지? 숨을 안 쉬고 이러고 봤어 계속. 근데 저 일단 성공했어요. 저는 모든 분들이 처음 볼 때 이렇게 바랬는데 언니가 딱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게 뭐야? 무슨 상황이야? 네. 카메라를 돌린 거야? 아니면 청아님이 거꾸로 있었던 거야? 제가 거꾸로. 아니 그리고 약간 눈빛이 진짜 그동안의 청아 씨의 무대와 조금 다른 것 같아. 아 진짜요? 잠깐 봐봐. 진짜 약간 캥. 일부러 캥한 거 이렇게 연기하기도 어렵거든. 이때는 뭐라 해야 되지? 어지러웠어요, 실제로. 아, 진짜. 이게 풀로 하면은 거꾸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막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돌았다가 하니까 진짜 어지럽더라고요. 이게 대기 조금만 길어도 안 되겠는데. 너무 어지러웠어요. 오 마이 갓! On the level! 와!
이번에 진짜 막 뭔가 뭐 다 있어요. 감동도 있고. 아 이거는 손민수 할 수 없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아까 팬분들이 아까 챌린지 또 많이 해야 되니까 네네. 제가 뭐 오늘 제 껌딱지 손민수는 안 데려왔지만 한번 손민수를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이지 버전을 제가 만들어왔어요. 아 진짜? 오 나를 위해서 수수인. 킬링미의 킬링 포인트 너무 궁금하다. 킬링미의 킬링 포인트는 정말 쉽습니다. 크크 크크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감싸줘요. 감싸고 정말 힘없이 떨어져주면 돼요. 이런 거 잘해요. 네, 네. 이렇게 떨어져주고 머리를 잡고 네. 그냥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잃어버린 듯해 정신이 약간 잃은 것 같아요. 네. 잃어버린 듯해 그리고 한 발짝 가서 희미한 기억 끝에 할 때 손가락을 이쪽 손가락을 쭉 보고 탁 정리를 탁. 해준 다음에 네. 그리워해 그리워해 두 박자 yes. 골반에서 한 번 닫아주고 가슴에서 한 번 닫아주고 그다음에 똑같아요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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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고 놓아줘 베이비 하고 이제 인사 아~ 네 끝입니다. 완전 가사대로 하니까 너무 쉬운데요? 그쵸 네. 그쵸 요거만 네. 반대쪽으로 꺾는 것만 잘하면 되겠다. 반대쪽 너 죽었어 요거보단 너 죽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잖아요. 네, 너 이제 죽었어 이런 느낌으로 그거 주면 됩니다. 오. 이게 이지 버전이고 네. 한번 해볼까요? 해보실래요? 네, 네, 네.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어어어를 네. 여기를 잡은 상태로 다리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스텝이 하나 둘 셋 타락 아. 네. 이제 머리를 만지기보다는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주고 와서 여기서 일자 기억 끝에 네. 아. 잃어버린 듯해 희미한 기억 끝에 이게 겁나 재밌어. 이거요? 맞아 이거 재밌어. 막 흐느끼는 거 같고 그리고 약간 요거 할 때 괜히 약간 나 청아 된 거 같아. 네 이렇게 청아 씨 킬링미 킬링 포인트 안무를 제가 배워봤는데 너무 저 최고 소민수 잘했나요? 너무 최고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댄서분들보다 빨리 배우신 거 진짜로 아, 진짜 근데 너무 잘 알려줘요 진짜로 와 오늘 앨범 언박싱부터 시작해서 킬링미 안무도 배워보고요 사실 그 벌써 12시 생각나는 것처럼 보내주긴 싫은 걸 하지만 보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저야말로 보내드리기 싫어요 아 저의 컨텐츠 그냥 부르면 다 올게 부페이로 올게 내가 그냥 에이 안돼 근데 저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전 처음 봤거든요 제 앨범을 근데 시작을 언니랑 봐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네, 제가 조금 수다스러워가지고 언니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언니 덕분에 재밌게 수다하다 갑니다 사실 오늘 이 앨범이 어떻게 보면 첫 소개인데 제가 그래서 더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영광이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청아님의 정말 소 스페셜한 앨범 킬링미 대박을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킬링미 같이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디랑 함께 같이 쳐볼게요. 시작 킬링미 이제는 놓아줘 babe